안녕하세요. 중국 도자기 애호가 짱가몽입니다. 오늘은 다른 게 아니고 그 중국 도자기 그 전사 도자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서요.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그 중국 도자기를 이제 수장하는 원칙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이제 그런 기준 하에 구입을 하고 있고 우리 저기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런 기준 하에서 중국 도자기를 고르면 큰 실수를 하지 않을까 해서 그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이제 전사가 아니고 수공으로 다 그린 것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예술성, 그러니까 잘 그렸느냐, 뭐 대충 그렸느냐, 뭐 그런 거 가지고 기준을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희귀성, 뭐 희소성이라고도 하는데 전고는 따르되 특이한 기물이라고 쓴 것은 이제 또 너무나 특이한 거에 갖고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기물들을 고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고를 하는 거는 이제 예전에 그 전세해서 내려오는 그런 기물들을 이제 비슷하게 방을 한 뭐 고방이 됐던 현방이 됐던 그 방을 한 기물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연대성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현대품을 하는 게 아니고 골동을 하기 때문에 60년 이상은 골동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연대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요 세 가지 기준으로 삼아서 그 중국 도자기를 고르면 큰 실수 또 큰 돈을 낭비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 해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뭐 다들 아시고 계신다고 보지만 말이죠. 이제 오늘의 주제는 사실은 뭐 저런 수장 원칙은 다 아시는 거니까 그렇고 전사 도자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전사 도자기는 요즘 너무 많죠. 거의 제가 보기에는 뭐 수입해서 오는 기물들은 거의 다 90% 이상은 전사 도자기라고 봅니다. 전사 도자기는 이제 뭐 너무 구분하기가 어떤 거는 쉽지만 어떤 것도 너무 어려워서 그 기준을 삼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그래도 일단 뭐 망점 전사가 있고요. 망점 전사는 이제 뭐 그 우리가 종이 같은 거 이제 사진 같은 거를 카메라로 찍어서 확대해 보면 그 점점점점 이렇게 그 도트라고 그러나요? 그런 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망점이 보인다 그래서 망점 전사죠. 그 다음에 이제 청화 전사, 뭐 색채 전사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제가 초창기에 그 전사 도자기를 많이 샀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실력도 없는 데다가 그 경매하시는 분들이 하나도 설명을 안 해주고 뭐 좋습니다 해갖고 보니까 뭐 좋더라고요. 그래서 샀는데, 나중에 이제 책을 보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다 전사더라고요. 뭐 다 뭐 손해를 감수하는 수밖에 없죠. 실력이 없으면 공부를 하지 않으면 공부를 게을리하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 전사 도자기 제가 뭐 여러 개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몇 개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영상으로 보여드리면서 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우선 요런 요 도자기가 이제 망점 도자기인데요. 요런 도자기 이제 많으실 거예요. 뭐 크게 비싼 돈은 안 주고 샀지만 그래도 뭐 이제 공예품으로 이제 바뀐 거죠. 요게 이제 확대해서 보면은 이 그림들이 여기 요것을 이제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이 망점이 보일 겁니다. 사진을 찍어서 이제 확대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확대를 해 보면 이게 전부 다 망점이에요. 그리고 또 심지어 이건 도자기도 아닙니다. 예, 퍽퍽 소리가 나죠? 제가 예전에 요거랑 비슷한 기물을 이제 그 한번 닦다가 너무 힘을 준 나머지 구연부를 부러뜨렸어요. 그 부러뜨렸는데 그게 뭐 석고가다 같은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어이없는 이런 공예품들에 속지 마시고 이런 기물들은 이제 그냥 한두 개 정도는 사서 그냥 화병으로 쓰면 되는데 이런 기물에 이제 투자하면은 답이 없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망점 도자기인데 요런 비슷한 유형들을 보시면 조심을 하시고 걸러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놀란 거는 이건 기물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기물은 그뭐 유약의 그 피부를 보나 유약의 형태를 보나 또 묵직하고요. 또 관지도 잘 썼어요. 대청 건륭연제 관지가 딱 있죠. 굽도 좋고 아주 뭐 스마트합니다. 그리고 이 구연부가 이게 해당형이라고 그래서 해당화 아시죠? 해당화 같이 생겨서 해당형이라고 그럽니다. 그 양이도 청료를 잘 칠해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너무 좋잖아요? 내용이 이게 녹학동춘입니다. 녹학동춘이라고 하는 것은 사슴록자에 학이 들어가 있죠. 사슴과 학이 함께 세상을 이제 열어간다 하는 그런 뜻인데 그 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록의 녹이고요. 학은 장수의 상징이죠. 또구나 장수의 상징이 또 소나무가 옆에 있습니다. 뭐 송학도라 그럴 수도 있고 녹학동춘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녹학동춘은 다른 말로 육합동춘이라고 합니다. 녹학하고 육합하고 여섯 육자에 합친다 합자죠. 육합동춘과 녹학동춘은 같은 뜻입니다. 육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천지사방과 동서남북과 천지 이게 여섯 방향 온 세상을 가리키는 거죠. 온 세상이 동춘 봄과 같아라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태평성대를 기리는 그런 문양이고요. 뭐 양면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아 이런 이제 명품을 샀구나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문양이 똑같잖아요. 앞뒤에 이제 그 개광의 이제 문양이 똑같고 옆으로 똑같은데 이제 자세히 보면은 요런 부분들 끊어졌고요. 또 이렇게 전사는 끊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자, 끊어졌죠? 끊어지고 심지어 끊어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갈라졌어요. 만약에 화공이 이게 그렸다면 이렇게 갈라질 수는 없는 거죠. 이걸 보는 순간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그린 것 같죠? 사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찍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사로 찍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여기를 보시면 어떨까요? 아, 이파리가 반만 찍혔네? 그리다 말았습니다. 그리다 말았어요. 마른 게 아니고 아예 잘린 거죠. 사진이 이제 커팅이 된 겁니다. 커팅이. 아, 이게 과릉형에 기형도 좋고 색채도 아주 좋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전사. 이쪽에도 또 이게 아까 보여드린 부분이 이제 이쪽에 갈라진 거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쪽도 갈라졌네? 결국은 이제 똑같은 필름이니까 양면이. 그리고 여기에 그 새도 머리 부분이 날라갔어요. 아, 참. 뭐 어떤 분한테 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제 잘못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기형이 너무 이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녹각동천의 뜻이 너무 멋있어서 뭐 그걸로 하는 수밖에 없죠. 뭐. 자,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아, 이 청화 어떻습니까? 이 청화가 색채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할까? 색채가 아주 너무 이쁩니다. 색채가 너무 이쁘고 그래서 아, 이런 청화 코발트 발색이 대단하다. 이렇게 해서 위아래를 보니까 뭐 너무 잘 그렸어요. 대나무 친거하며 뭐 개암나무 하며 아 근데 이맨 윗부분에 이 연사문이라고 하죠. 이 연사문을 보면서 이제 연사문이 또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찍었으니까요. 사진으로 아니 그러니까 필름으로 찍었으니까 그 옆에 이제 허연줄 여기 보이시죠? 허연줄 요런 부분들 그래서 이 청화 도자기는 이제 유하체잖아요. 그래서 아주 긴밀하게 다 일일이 확대하고 잘 찬찬히 다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색채가 너무 코발트가 이뻐서 구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전사였단 얘기죠. 자, 요 밑에 연판문도 어떻게 보시면 갈라진 게 나옵니다.
끊어졌거나 갈라진 게 나옵니다. 끊어졌거나 갈라지고 이런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도. 네, 뭐 역시 뭐 전사 도자기죠. 자, 그리고 뭐 오늘의 대망. 이거 그러니까 요 부분도 요 도자기는 뭐 너무 큰 도자기고요. 어마어마한 그 명품입니다. 이 기형은 이제 이게 옥고춘병이 아니고 비파형입니다. 이게 중국의 이제 타악기 중에 우리나라의 기타 같은 거죠. 비파준인데, 이건 길이가 한 57cm 정도 됩니다. 청나라 옹조대의 오리지널하고 똑같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고요. 그리고 잘 그렸는데, 살 때는 굉장히 뭐 비싸게 샀고, 이거는 기물 기형도 크고, 근데 이제 찬찬히 찾아보니까, 야, 이런 거를 그렸을까? 이런 이제 의심이 들더라고요. 이거 그렸으면 뭐 대박이죠. 이렇게 예술성이 있게 그렸으면. 근데 이제 조금씩 보면은 이렇게 이제 끊어지거나, 조금 아주 미흡한 점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게 됩니다. 어디가 있나? 여기 있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끊어졌어요. 이 화공이 그리다가 이거 뭐 잠시 졸았는가? 아무튼 끊어졌습니다. 요런 것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색채 도자기. 이런 도자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분체인데요. 분체 범랑인데, 요런 도자기들도 이렇게 다 그렸으면, 이걸 다 여기 저 버드나무, 가지나 이 개암나무, 소나무 뭐 이런 것들 다 그렸으면 이거 엄청난 거죠. 하지만 다 이제 이게 필름으로 박아놓고 이제 그 위에 이제 덧칠을 한 겁니다. 전사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거의 다라고 봅니다. 거의 다. 그냥 마진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전사는 뭐 다른 뜻이 아니죠. 필름으로 이제 찍어서 붙여놓고 그 위에 이제 유약을 발라서 이제 소송을 한 거거든요. 대량 생산을 해야 이제 원가를 낮출 수가 있으니까 아주 상업적인 용도에서 그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좋은 도자기하고는 구분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도자기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전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일일이 손으로 다 그린 명품입니다. 요것은 이제 기형은 이제 요거는 이제 관음준입니다. 관음준. 관음보살이 이제 정수병을 들고 있는데 그 병의 이름을 따서 관음병이라고 그러는데 요 색택도 괜찮을 뿐더러 관지도 괜찮습니다. 관지가 이제 랑음각재죠. 랑음각재. 이 랑음각재는 청나라 옹정 때에 옹정제가 거주하던 이제 서재 같은 겁니다. 랑음각에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랬는지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명이나 당명을 써서 당명관이라고 그럽니다. 네. 오리지널도 이렇게 쌍방광에 이렇게 사각형 안에 테두리를 써서 그 안에다 이제 관지를 쓴 것이 오리지널입니다. 이게 오리지널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방인데 꼴동입니다. 꼴동이 됐고, 꼴동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면 60년 이상 꼴동으로 치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피부 상태나 이제 이 기포 상태를 봤을 때는 뭐 한 뭐 그래도 청말, 민국 초, 청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요런 이제 도자기가 이제 백자도 안에 있는 이제 수비를 잘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시간이 한 뭐 꼴동해서 한 80년, 100년 지나면 이런 철반 부분이 이제 슬슬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런 이제 현상이고요. 요걸 제가 이제 특이하게 봤던 이유는 청화인데도 이제 한 가지 코발트로 이제 다섯 가지 색택을 낸 거죠.
그러니까 진하고 흐리고 또 거기다가 이제 이런 검은색 비슷한 회색 빛깔이 나는 색깔까지 색감을 느끼게끔 잘 소성을 시킨 겁니다. 예, 청나라 이제 강희제 때의 그 청화 5채 중에 그 기법을 이제 후방에서 따라 한 거죠. 그래서 강희제 때는 이제 요런 이제 성타문이라 그래서 성곽 부분 같이 이렇게 나오고 위에 이제 회오리 모양, 그다음에 이 점선을 이렇게 놓아서 요게 이제 기형의 문양의 특징입니다. 그러고 맨 밑에는 항상 이렇게 연사문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제 뭐 도치문이라고도 하는데 연사문을 이렇게 넣어서 그리고 굽도 아주 깔끔하게 굽처리를 잘했습니다. 요런 이제 명품들을 사면 이제 뭐 실수가 없는 거죠. 실수가 없는. 문양은 이제 뭐 아홉 명의 사녀들이죠. 사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궁녀, 이제 궁궐에 있는 여자를 이제 가리키는 말이고요. 사녀, 정원 유희도, 이렇게 이제 문양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하나 명품을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분채 기법으로 오채냐 분채냐 헷갈리는데 여기 요 면에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유리백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만져보면 그래서 이제 오채는 그냥 평면에다가 그린 거, 백자에다 그린 거고 분채하고 오채의 차이점은 분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납성분이 들어간 그 유리백이라는 물질을 살짝 바르고 그 위에다가 이제 문양을 그리면 이제 선염 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농담을 살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법이 들어가서 이렇게 자세하게 여기 지금 이 사람의 수염을 보시면요 얼마나 미세한 털로 그렸는지 너무도 선명합니다. 이건 전사가 아닙니다. 세필로 그렸고요. 요 옆에 여자 뭐 이런 도깨비들 요 문양에 대해서는 이따가 끝날 때쯤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골동 중에 골동이고요. 시간이 많이 흐른 골동입니다. 비록 관지가 없는 미녀지만 명품으로 인정해 줄수 있는 기물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전사는 사실은 그 장사하시는 분들도 전사는 좀 판매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뭐 어디 그럴 수 있나요? 그 저기 또뭐또 이문도 남겨야 되니까. 하지만 우리 그 중국 도자기 애호가들이 실력을 키워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 도자기를 걸러내서 안 사면 수입업자들이 뭐 이제 재미가 없으면 수입을 안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전사도자기 말고 이제 도자기 하면은 이제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을 뭐 짓는 것은 어느 뚜렷한 원칙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보통 도록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박매염강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장황하게 설명하면 이제 뭐 페이지 수가 길어지고 아주 뭐 말이 길어지죠. 그래서 짤막하게 낱말을 딱 해놓으면 아주 이름을 지어놓으면 그 이름만 들어도 그 기물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름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뭐 마구잡이로 그냥 그 이름을 짓는 게 아니고 그래도 기준이 있습니다. 맨첫 번째 앞부분에는 이제 기법을 이제 쓰죠. 뭐 청화라든지 유리용이라든지 뭐 청화유리용, 그다음에 이제 뭐 오채, 투채, 분채, 범랑채, 또 법화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흑채, 녹채, 황채 뭐 이런 거 있지만 그런 기법들이나 색깔을 앞부분에다 놓고 가운데 부분에는 이제 문식이라고 그래갖고 중국말로는 문식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합니다. 문양과 장식을 한꺼번에 쓰는 말이죠. 문양과 장식을 이제 줄여서 문식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문식은 이제 문양이죠. 뭐 산수도면 산수도, 뭐 용문, 뭐 봉문, 봉황문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그 모양새가 어떻다라는 이제 기형이 어떻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채 용봉정상 천구병 뭐 이래도 되고 뭐 옥고춘병 해도 되고 뭐병 이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또 분채 종규도 소호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제 지어 보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엑서사이즈죠. 아까 그 녹학동춘 있는 얘는 이제
벌써 그 개광이 있잖아요. 그래서 청하고 일단은 그래서 청하라는 말을 먼저 쓰고 이 개광이 됐기 때문에 청하, 개광, 녹학, 동춘, 양이 해당형 병, 뭐 이렇게 편병이네요. 해당형 편병, 뭐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 아, 해당형이니까 요런 스타일이구나. 편병이니까 뭐 볼록한 게 아니라 옆에 이렇게 납작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음병이죠, 형태는. 근데 이제 청화죠? 색깔이 청화니까 앞부분에 청화라고 쓰고 가운데는 이제 문양이니까 문양은 이제 사녀도인데 뭐 사녀도라고 해도 되고 그냥 사녀 정원에서 놀고 있다 그래서 사녀 정원 유희도 기형은 관음병.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이게 이제 종교도인데요. 제가 이제 가장 아끼는 기물이기도 하고 요 종교도는 사실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면서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이 종교가 이제 수염이 장비처럼 이렇게 거칠거칠하게 난이 사람이 이제 종교인데 아, 뭐 과거 시험을 보다가 이제 죽었다 그래요. 당나라 현종 때. 당나라 현종이 나오니까 요 아리따운 여자는 뭐 금방 아시겠죠? 양귀비입니다. 그래서 종교도에 종교가 이제 억울하게 죽은 것을 이제 하소연하면서 이제 당나라 현종이 몸이 굉장히 아팠을 때그 꿈속에 들어가서 그 이제 당 현종을 괴롭히는 이제 이 도깨비들. 이 도깨비들이 여기 12마리가 있는데 이 도깨비들을 다 정리를 해줍니다. 종교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종교가 그 이런 도깨비들이나 귀신을 이제 그 잡는 그런 뭐 이제 뭐 신이라고 그럴까? 그렇게 이제 급수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게 보시면 굉장히 자세하고 그림이 요게 이제 10, 한 2, 3cm밖에 안 되는 작은 소예요. 여기 뚜껑만 씌우면 이제 차통이 되는 거죠. 차통입니다. 자, 도깨비들 얼굴 보시면 이 느낌이 다 달라요. 뭐 눈초리하며 손가락하며 이 도자기 중에서 제일 비싼 도자기, 수공이 많이 들어가는 도자기는 단연 인물문입니다. 왜냐하면 표정도 정확하게 저기 구현을 해야 되고요. 또 손가락도 다 이렇게 마주, 저기 다섯 손가락 다 그려야 되고, 허투루 그리는 게 없습니다. 명품들은. 이건 정말 명품입니다. 자, 요 밑에 있는 요 도깨비, 푸른 도깨비도 있고, 뭐 이렇게 가지고 가는 도깨비들도 있고, 밑에 이제 연지용으로 이렇게 구름을 타고, 또 북을 두드리면서 시끄럽게 하는 그래서 이제 몸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이제 도깨비들이 있고, 또 도깨비 말고 이렇게 이제 그 다섯 마리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마리의 뭐죠, 이게? 편복이죠, 편복. 박쥐죠, 박쥐. 그래서 복을 나타내는 박쥐 문양이 있고요. 아, 요 기물은, 그 중국 그 소장가 손에서 가져왔다고 그러는데, 일단 그분이 이제 하는 얘기도 가경제로 본답니다. 가경때 기물. 그래서 한 150년 넘은 기물이고요. 요런 이제 그 100년이 넘어가면 이제 나오는 이런 철반 현상들. 그다음에 안에도 꼴동님의 틀림이 없습니다. 옛날에 여기 도패가 하나 붙어 있었었는데 그 도패를 보면 뭐 1960년에 그 보리경매에 그 출품됐다는 뭐 그런 도패가 있는데 그냥 띄워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명품 투체. 색택을 보면 청화가 요 청화가 이게 이제 그 강의 때 청화 색택입니다. 그리고 이 투체는 청화로 선을 그리고 그 청화로 구루구루 해서 선을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문양을 전체 형식으로 메꾸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그린 다음에 이제 2차로 정원에서 또 소송을 해서 이뭐
2차 소송할 수도 있고 3차 소송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색깔에 따라서 소송 온도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만들기가 되게 까다롭고 또 명품들은 이렇게 그 구룩선이라고 그러죠. 이게 그 테두리선. 테두리선에 색을 칠하는데 색이 그 테두리선을 잘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이 또한 골동이고요. 여기 이제 노란색이라든가 여기 녹색 같은 데에 이제 균열이 많이 보이고 아, 요것도 이제 요렇게 또 그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먹어가지고 이렇게 그 위에 있는 녹색이 벗겨졌습니다. 탈루가 된 것도 있고요. 아, 기형은 옥고춘병인데 요 문양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봉황이 아주 잘 그렸습니다. 봉황 잘 그렸고요. 용 잘 그렸고 해서 용과 봉이 꽃밭 속에서 놀고 있다 그래서 용봉정상입니다. 용봉정상 정자는 다다를 정자고 상은 상서로울 상자죠. 그래서 용봉정상의 문양이 나오면 이것은 태평성대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이게 이제 그 궁궐에 있는 이제 그 황손들 혹은 이제 황친국척이라고 그래가고 황제나 이제 그 국가의 이제 원로 대신들의 친척들 그분들이 이제 결혼할 때 혼례복에 이제 용황과 봉황에 이제 이 문양이 들어간 이제 옷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혼례도라고도 합니다. 용봉정상. 테두리에는 당연히 회문이 돌면서 나는 관효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밑에는 대천 권륭연자 관지가 전서체로 잘 써 있습니다. 굽도 거의 니춥에 이렇게 미꾸라지 등처럼 보들보들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뭐 이 태토는 나미테 찹쌀가루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잘 나와 있는 명품입니다. 꼴동이고요. 그래서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전사도자기는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전사도자기는 팔지도 또 사지도 않았으면 중국 도자기 시장이 좀 투명해지면서 좀 한 단계 앞으로 좀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그 기회가 되면 뭐 다른 영상으로 한번 또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끊겠습니다.